한중일 외교장관이 내일 부산에서 박진 외교장관 주재로 4년 3개월 만에 만나 연내 또는 내년 초 3국 정상회의 성사와 대북 문제 등의 현안을 논의합니다. 외교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제9차 3국 정상회의 개최 준비 등 협력 발전 방향과 역내 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카미카와 일본 외무상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오늘 김해 국제공항으로 미리 입국해 양자회담을 가졌고 프랑스에서 돌아온 박 장관도 부산으로 향했습니다.